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토이월드에서 넘버링 TWFS01 이제 불독이라는 제품입니다. 트랜스포머 5편? 5편에서인가? 아주 잠깐 나왔던 이제 옛날 전쟁의 그 탱크 모형인데, 제가 이 토이월드 제품을, 이 불독 제품을 구매한 이유가, 이 토이월드에서 앞으로 나올 차기작의 라인업이 뭐 범블비, 무비의 옵티머스나 뭐 기사 옵티머스 뭐 이런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제품들을 다 예약을 해놓긴 했는데, 이제 그 제품들의 퀄리티가 어떨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이 토이월드 제품은 제가 처음 구매하는 거라 알아보려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박스는 되게 심플해요. 그냥 뭐 방산시장 같은 데서 그냥 박스만 주문한 것처럼, 박스는 되게 심플하고 위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뭐 박스는 테이핑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일단 박스를 열면 이쪽에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토이월드 FS 시리즈가 01번부터 05번까지 있는데, 넘버링 06번이 이제 스타스크림이에요. 예전 전쟁 모델의 스타스크림 비행기인데, 그 부품을 하나씩 쪼개가지고 라인업들에 넣어놨어요. 보시면 이렇게 팔이 들어있습니다. 이 팔을 다른 넘버링을 구매하셔서 다른 팔 한쪽이랑 또 다른 넘버링을 구매하셔서 다리 두 쪽, 뭐 몸통, 머리를 합쳐야 완성체의 스타스크림이 됩니다. 참 머리 잘 썼어요. 근데 이게 또 퀄리티가 나쁘질 않아요. 도색이라던가, 뭐 여기 이제 뭐볼 조인트 되게 뻑뻑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렇게 날개가 될수 있는 부분. 저는 불독 리뷰를 갖고 왔는데, 스타스크림 팔 한쪽 리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뻑뻑하네요. 이렇게 날개가 됩니다. 되게 머리 잘쓴 토이월드예요. 제가 이 스타스크림 하나 만져보겠다고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팔 한쪽 조인트들이 되게 뻑뻑해요. 되게 뻑뻑해서, 엄청 뻑뻑하진 않은데, 나중에는 뭐 낙지가 있겠죠. 뭐 아무튼 이렇게 팔, 그리고 포장이 되게 고급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머지 애들이 올 때까지 봉인. 그리고 이제 안에 제품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독 TWFS01 무비 시리즈 불독 마크 탱크 오브 월드 워 세계대전의 탱크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어 잘해요, 저. 일단 비닐을 이렇게 뜯으면, 아마 이게 토이월드의 무비 첫 제품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거는 스탠드, 그냥 플라스틱 스탠드랑 안에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스탠드는 그냥 플라스틱인 것 같아요. 좀 짱짱한 플라스틱. 플라스틱이고, 이렇게 설명서 보시면, 뉴 프로덕트, 토이월드 버스트 프리덤 리더.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토이월드 제품을 구매해 본 거예요. 얘가 대체 토이월드란 회사가 어떤지, 얘가 어떻게 나올 건지 궁금해서 첫 제품을 구매해 봤어요. 드롭샷. 해서 이렇게, 이거는 뭐 설명서가 되게 간단해요. 한 장입니다. 되게 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장난감 상자 같지 않게. 와. 제가 이거를 구매하기 전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이 탱크 웨더링입니다. 이 바퀴 레일, 이걸 뭐라 그러죠? 궤도? 궤도에 이제 녹슨 효과가 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런 자잘한 부분에 녹슨 효과, 이 웨더링들이 되게 정말 잘 들어가 있어요. 되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크기가 좀 작아요. 제가 크기가 좀 작아서 구매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옵티머스가 궁금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잘 만들어줬네요. 도색도 정말 잘 되어 있고, 이 조그만 게 은근히 조금 묵직해요. 이 조그만 게.
그리고 뭐 안에는 이렇게 하이바 뭐 헬멧이 있고 뭐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방독면도 있고요. 이렇게 마스크도 들어 있습니다. 일단 제품은 되게 조그마하면서도 알차요. 뭐 단차 이런 부분도 안 보이고 은근히 묵직하고 일단 도색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 웨더링을 정말 잘 표현해 줬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 제품에 이제 컬러별로 뭐 회색 컬러도 이제 나올 것 같고 데저트 버전 이제 사막 버전 탱크도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초록색으로 구매해 봤습니다. 이게 뭐 보통의 기존 탱크니까 일단 포탑은 이렇게 좀 움직이고요. 여기는 부러질 것 같아서 못 움직였어요. 이렇게 이 양쪽에 조그만 포탑만 움직이고 뭐 바퀴 같은 건 따로 안 달려 있고 뭐 되게 괜찮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이월드 불독의 변신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있으나마나한 이 스탠드는 치우고 일단은 뭐 변신이 그렇게 어려운 구조는 아니에요. 뭐 단차가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일단은 제일 처음에 여기 주포 먼저 올려주시면 이렇게 조인트 부분 고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거 역변형 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다리가 되는 부분인데 내려주시기 전에 뭐 안쪽에 이렇게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일직선으로 내리게 되면 얼굴이 팍 하고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 일단 먼저 배도 올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얼굴 부분 주의해 주시면서 살짝 옆으로 해주시고 옆으로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한번 살짝 좀 걸리긴 하는데 이렇게 한번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 궤도 부분은 어차피 허벅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옆으로 빠졌을 때 이렇게 내려주셔서 허벅지 만들어 주시고요. 아, 얼굴이 참 잘 나왔어요. 이 몰드 같은 것도 잘 파졌고 왜냐면 이게 되게 작은 사이즈인데도 되게 세세한 것도 신경을 많이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 부분은 이 옆에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옆에 이 조인트 부분을 연결해 줍니다. 고정시켜 주면 돼요.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다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돌려주시고 여기 궤도 부분을 다리의 궤도 부분을 옆으로 살짝 밀어줍니다. 살짝 밀어주시고 이렇게 이중관절이 있어요. 이중관절 옆으로 빼주셔서 다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이 뒤에 발꿈치 부분 뒤로 내려주시고 여기 발가락 부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궤도 부분 발가락 위에 올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다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랑 이 조인트 부분 이렇게 조인트 연결해 주시면 다리가 고정이 됩니다. 뭐 반대쪽도 똑같이 뒤꿈치 내려주시고 발가락 만들어 주시고 발가락 위에 궤도 올려 주시고 요 부분 이 발 뒤꿈치 부분이랑 조인트 만날 수 있게 이렇게 껴 주시면 이렇게 해서 다리는 완성이 돼요. 근데 변형은 쉬운데 되게 세세한 것까지 잘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이제 등판을 이렇게 빼 주시면 됩니다. 아, 이 웨더링 봐요. 웨더링이 참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안에 팔이 잘 모아져 있습니다. 보고 있나 스타카? 이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가운데 조인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짝 먼저 열어 주시고 이렇게 바깥으로 좀 빼주시면서 열어 줍니다. 이렇게 열어 주시고 펴주고 손가락까지 펴주고 이렇게 다 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어깨 부분 앞으로 내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내려주시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 어깨 부분이 이 위로 솟아있는데 이제 변형하실 때는 가로로 이렇게 눕히신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포 내려주시고
이제 등판을 닫으실 때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실 건데, 이 다리를 한 바퀴 이 돌리신 상태로 하시면은 좀 걸려가지고 잘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180도 돌려주신 다음에 다리 옆으로 좀 치우시고 돌리면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 옆구리 부분 올려주시고 그리고 여기 갈고리 같은 부분이 있어요. 이걸로 뭐 조인트는 아니고 이렇게 그냥 고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 가로로 눕혀져 있기 때문에 등판 이 상태로 조인트 맞게 닫아주시고 이렇게 닫아주셨으면 여기 뒤에 부분 접으셔서 뭐 날개 뭐 만들어 주시면 돼요. 날개는 아니지만. 그리고 다시 이렇게 다리 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낭심보호대 내려주시면 토이월드 불독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아, 정말 웨더링도 잘돼 있고 뭐 되게 조형도 되게 좋아요. 뭐이 작은 사이즈에 비례해서는 정말 잘 만들어 준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얼굴 부분은 이렇게 모자를 눈이 투광도 되네요. 반짝반짝. 모자는 이렇게 벗겨 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챙이 큰 모자로 바꿔 주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안 어울리네. 얼굴도 정말 잘 파줬어요. 되게 이 사이즈 비례해서. 뭐 그다음에 뭐이 방독면. 이 방독면 같은 거는 이제 옆에 귀에 조인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귀랑 연결해 주시면 뭐 요런 느낌 나고 이 방독면에 이렇게 모자를 씌워 주셔야 조금 어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아쉬운 점이 이런 거를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믹이 없기 때문에 그냥 따로 안 잃어버리게 잘 보관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 빼주시면 이 방독면 모양은 아예 이 얼굴 조인트 부분을 빼신 다음에 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껴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웨더링 보이세요? 정말 웨더링들이, 녹슨 효과들이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조그만 제품도 이렇게 신경을 써준 거 보면, 이제 범블비 무비에서 나오는 옵티머스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사이즈는 일단 왼쪽에는 블랙맘바 사이드 스와이프고요. 오른쪽은 이제 LT01 범블비입니다. 사이즈가 결코 작지 않아요. 제가 지금 뭐 다리를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쭉핀 상태로 해놨거든요. 사이즈가 블랙맘바 사이드 스와이프보다 커요. 되게 조그만 제품이라서 좀 서운할 뻔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스터피스 메가트론입니다. 뭐 당연히 리더급이랑 비교하면 사이즈는 많이 작은데요. 그래도 뭐 생각보다는 뭐 많이 사이즈도 작게 안 나왔고 뭐 이런 웨더링이나 몰드나 뭐 이런 조형 이런 거에서 정말 많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뭐 플라 재질도 뭐 나쁘지 않고 뭐볼 조인트들 다 관절도 뻑뻑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토이월드에서 이제 뭐 계속 다른 제품이 나온다면 하나씩은 다 구매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잘 나와줬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토이월드 불독 리뷰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